안녕하세요. 조이 기타입니다. 트와이스의 낭낭이라는 곡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 패턴으로 연주를 해봤는데요. 일단은 먼저 왼손 커팅하는 설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. 빠르게 쳤죠. 여기에 이제 두 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. 한 가지 패턴은 뭐냐면 왼손으로 계속 8비트 주기로 이제 이렇게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오른손은 팝뮤트라고 해서 이 손바닥의 아래쪽 부분 이 부분을 기타의 이 브릿지 부분에 이 대주고 치는 겁니다. 이렇게 살짝. 그러니까 바로 이 기타의 이 부분에 팝을 댄 상태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거죠. 이렇게. 네, 이렇게 대고. 네. 이거를 이제 한 마디에 8번씩 다운 스트로크를 하면서 8비트 개념으로 쳐주는 거죠. 이제 이 부분을, 자, 왼손은 홀수박이 뗀 소리를 내줍니다. 이렇게. 네. 그 다음에 짝수박일 때는 막아주는 거죠. 근데 스트로크를 다 내리면 1, 2번 줄은 안 잡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E 코드 부분에서 8마디를, 그러니까 총 16번을 이렇게 치는 거죠. 그래서 1, 2, 3, 4, 5, 6, 7, 8. 1, 2, 3, 4, 5, 6, 7, 8. 이런 식으로. 그러면 두 마디가 끝난 겁니다. 그 다음에 G샵. 이거 역시도 여기서 5번 줄이 밑입니다. 5번 줄 밑. 여기도 두 마디를 쳐주는 거죠. 16번. 그래서 1, 2, 3, 4, 5, 6, 7, 8. 1, 2, 3, 4, 5, 6, 7, 8. 그래서 홀수박은 사운드 소리 내주고 짝수박은 밑이죠. 다시 두 코드를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. 자, 그래서 8비트 기념으로 왼손 커팅 주법을 넣는 거죠. 좀 빠르게 쳐보겠습니다.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. 그다음에 A 코드로 하나 둘. A 코드는 G샵 여기 코드에서 G샵 마이너 세븐이라는 코드를 지금 오픈 코드로 대치해서 잡는 거기 때문에 이 G샵 코드를 A 코드로 내려오는 거죠. 내려올 때 이 3, 4번 그대로 끌고 내려와서 뮤트를 해주는 거죠. 이것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. 네. 팝 뮤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왼손에 이 뮤트가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팝 뮤트를 안 하고 치면 이렇게 이 저음 쪽쪽에 아예 올려주기 때문에 팝으로 저음 쪽쪽을 이쪽에 대주는 거죠. 이게 두 마디씩 코드가 진행되거든요. E 코드 G샵 A 이런 순으로 코드가 진행됩니다.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A 코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코드가 C 코드 하나 둘 셋 넷 C 코드도 그냥 이렇게 베이스 이렇게 지금 코드표 보시면 이 C 코드가 아니고 이 C 코드 하이 코드 포지션에서 이 위에 세 개만 5번 줄, 4번 줄, 3번 줄만 가져가는 거죠. D 코드도 이 상태를 두 칸을 올리면 D 코드가 됩니다. 예, 이런 식으로 해서 벌스 부분을 제가 연주를 했거든요. 천천히. 그러니까 다단 다단 다단
이런 식으로 벌스 부분은 제가 이렇게 뮤트를 왼손 커팅을 하면서 오른손은 팝 뮤트를 넣으면서 연주를 해봤습니다.